난 오빠만큼 아빠를 사랑한다. 정선은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 옆에 있었다. 엄마! 엄마! 일어나봐요! 엄마! 정서 엄마가 안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난 정서 옆에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감사드릴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0년간 우리 그룹의 전성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신 태미라 씨.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우리 아빠 저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아줌마 만나고부터.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 협박하는 거야. 야, 신문기자들 말이야.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더라. 응?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확 까발겨버릴까 하다가. 여보, 얘가 유리. 반가워, 난 한정서라고 해. 하늘이라고 해.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건데 우리 엄마 탤런트 태미라 씨야. 얘도 우리 집에 사는데 사정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 자, 박수! 그 사정이 뭔데? 너네들이 자매야? 어? 태미라 씨 결혼하기 전에 숨겨놓은 애들이 있었대잖아.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다. 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괜히 자존심 건드려 좋을 거 뭐 있니? 유리야. 누구세요? 저예요. 이쁘게 잘 입어. 차승주? 왔어? 늦었네? 나하고 얘기 좀 해. 왜 저래?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어전장이야, 진짜 무섭다.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 찾느라고 지각할 뻔했잖아. 진짜 웃겨. 뭐? 너 착한 척하는 거 얼마나 사람 기분 더럽게 하는 줄 알아? 이 옷 나한테 특별한 옷이야. 곱게 입고 돌려줘. 네 옷은 다 내 옷이라며? 그거 적선하는 거였니? 한유리, 너 정말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벗어줄게. 벗어주면 될 거 아니야. 너 왜 이래? 놔! 너 왜 이래? 벗어준다고 놀아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응? 잊지 마. 앞으로 네 물건들 나한테 절반의 권리는 있다는 거. 어떡하지? 잉크가 쏟아졌네? 아! 사과해. 못하겠다면? 사과해! 내가 사과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그래. 야, 이까지 옷 얼만데? 물어줄게! 사과하라고! 사과 못하겠다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유리 공부 잘하는구나. 아이. 전교 2등이네. 진짜네. 어쩐지 우리 유리가 이번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요. 정서는? 괜찮아. 성적이라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 못했다고 기죽을 거 없어. 다음에 잘하면 돼. 응? 언니 몇 등인데 그래? 아, 1등이네. 아니, 전교 1등이야. 어? 어머,
정서,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한유리, 너 참 속 편하다. 너 너희 아빠하고 같이 살 때도 전교 1등은 놓친 적 없다고 들었어. 그런데 2등? 전화가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번 시험이 좀 어렵기도 했고요. 올라가. 다음번에는 잘할 거예요. 그치, 유리야? 올라가라고 했어?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지금 자기 잘났다고 광고하는 거니?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1등 했는데 유리는 2등 했다고 자랑하는 거니? 아줌마, 그게... 아줌마? 다시 불러봐. 너 왜 나한테 엄마라고 안 부르니? 가진 거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고 있지? 너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잘났어? 응? 솔직히 얘기해봐. 너 나도 무시하고 있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엄마라고 안 불러? 나 네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어. 네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여보세요? 잠깐만. 전화 받아. 받아. 나와 정수야, 스케이트 타자. 응? 뭐라고? 나 지금 못 나가, 오빠. 나간다 그래. 나간다고 해. 알았어, 오빠. 이 옷 입고 나가지 그러니? 안녕하세요. 저 정선이 동생 유리예요. 한유리. 아, 그래? 죄송해요. 언니가 이거 입고 나가라고 해서요. 엄마, 저 유리예요. 들어와. 송주 오빠도 같이 왔어요. 송주 왔다. 그 얼굴로 오빠 볼래? 아, 오빠. 이쪽인데요. 정서, 아파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애 아니거든. 아프다고 얘기했을 정도면 많이 아팠을 텐데. 씩씩한 척해도 속은 여리니까 네가 좀 잘 챙겨줘.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도와줄까? 안 돼요, 아빠. 절대 안 돼요. 유학 안 가는 게 아니고 몇 년만 늦추자는 거야. 아빠! 정서야. 아빠 결혼하고 새 가족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없이 너 떠나버리면 나중에 돌아와서 서먹해질 것 같고 고등학교는 아빠 옆에서 다녀. 아빠! 아빠 마음도 그게 편할 것 같다. 기다렸다 같이 갈까? 아니야. 그냥 가버리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럼 너무 무서워서. 와, 울 거야. 들리니? 여기 있던 내 카세트 테이프 못 봤니? 그거? 여행 가방에 넣어서 다락방에 갖다 놨는데?
유리야 문 열어! 유리야 문 좀 열어봐. 유리야, 유리야 문 열어 빨리! 유리야 문 열어. 유리야 나 나가야 돼. 유리야 정서랑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섭섭하겠어요. 정서가 많이 늦네요. 그러게, 집에서는 벌써 출발을 했다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올 걸 그랬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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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정서, 그렇게 웃는 거야? 한정서 놀랐지? 지금 여기 네 방에 들어와서 몰래 녹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정사, 그러니까 나 너 많이 좋아해. 시간이 다 됐어요. 모두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하고 와. 건강하고. 어서 들어가. 잘 갔다 와. 오빠 잘 갔다 와. 제 편지 받고 놀라셨죠? 정서 언니가 오빠 주소 가르쳐줬거든요. 서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혹시 새엄마가 일일이 편지 검해라고 구박하는 거 아니야? 오빠 편지 전부 다 돌려줘. 야! 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몰라? 정말 몰라서 물어? 나 너 싫어. 잘난 것도 없는 게 부모 잘 만나서 다 누리고 사는 거 정말 불공평하지 않니? 재수 없어. 여보세요? 성주 학생도 잘 지내죠? 깨워줄게요. 정서야, 전화 받아봐. 오빠. 정서야, 그래도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좀 살 것 같다. 전화 좀 해. 내 전화번호 알잖아. 오빠 늦었으니까 다음에 전화하자. 그래. 뭐? 당신은 그 인간 쓰레기보다 나은 게 뭔데?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 다 갚아주기 전에 못 나가!
시계. 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 놔. 죄송해요. 정서가 저를 도와주다가. 정서 나무라지 마세요. 정서가 아니라 내가 꼈다고요. 아, 대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자꾸 혼나가기만 하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응? 아, 일어나. 아, 씨, 따라와.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니? 아, 시험인 거 뻔히 알면서 재수없게 미역국 왜 끓여? 너 지금 나 시험 망치라는 거니? 아, 나 미역국 먹으면 시험 못 본단 말이야. 먹어봐. 미역국 나도 처음 끓여본 거라 간이 맞을지 몰라. 오빠 생일 축하해. 송주 오빠, 잘 있어? 너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 말 조심해. 너 우리 오빠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한 집에서 정말 불결하고 더러워. 그만해!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니? 송주 오빠가 이거 알면 뭐라 그럴까? 가증스럽다, 정말. 엄마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아빠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어? 오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오빠 동생이야.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냅둬. 둘이 좋아하는 거 너한테 나쁠 거 없어. 서울시 교육청 주최 사생대회 수채화 부문 최우수상 고등학교 3학년 5반 한태화 앞으로 나오세요. 한정서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오빠가 오늘 조회 시간에 정교생 앞에서 상 받았어요. 있잖아. 그래서 나들 어쩌라는 거야? 새엄마. 잘했다. 잘했어. 됐니? 됐지? 대표입니다. 이것은 복징에 계시는 태아에게도. 오빠, 이제 그만 화 풀어. 우리 놀이공원 갈까? 야, 한정서! 너 나 좋아하시러!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한정서! 한정서! 연락 준비는 다 됐지? 성주 오빠가 다 해놨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할 거 별로 없어. 3일 후면 너 가는구나. 봐봐. 근사하게 그려줄게. 뭐? 웃어봐요. 오빠. 고마워. 나 그동안 오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송주, 내일 돌아와. 얼마나 극적으로 송주 오빠한테 태호 오빠와 정서의 사랑을 알리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게 정서가 좋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도 좋아? 오빠, 차라리 걔 데리고 도망가. 가지마. 오빠. 가지마. 난 안 좋아해도 되니까. 가지마. 가지마 정서야. 어? 떨어져. 무조건만 건드려놓지 말고 떨어져. 네 맘대로 꼬리칠 땐 언제고. 너 말 조심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송주 오빠 들어오면 다 얘기해버릴 거야. 너 사귀는 남자 있다. 그 사람 우리 오빠다. 둘이 껴안고 별짓 다 했다. 유리야! 여보세요? 송주 오빠? 공항? 지금? 송주 오빠 들어왔대 지금? 내가 송주 오빠 만나면 얘기 안 할 줄 알아? 같이 다 얘기할 거야! 제발 이리 와! 물어버릴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환자가 몇 명이야? 건물이 완전히 다 탔대요. 저 여자 환자 신원 확인 됐어요? 바로 영화실로 내리지. 베드도 모자란데.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얼굴도 엉망이고요.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야 돼. 아빠. 시체를 숨겨줘? 시체 아니야. 쟤 아직 안 죽었어. 못된 년. 내가 잡혀 들어가야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아빠 저주하면서 살 거야. 야, 감옥. 유리야, 잠깐만. 서울병원 영안실입니다. 유리야, 너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정사 치웠어. 지한 김에 아빠 차 끌고 나갔다가 술 마시고 운전을 해?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한대? 데려가줘. 아빠, 우리 셋이 살자. 애견 만원! 자, 다시. 아빠, 예, 만원. 자, 이건 이런 야! 김진서! 자, 왔어. 자, 오늘 마지막... 어때요? 5년 만에 귀국인데. 돌아오자마자 정서 언니한테 보고부터 해야 돼요. 정서 언니 죽은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오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좋아요. 이해하죠. 엄마. 응? 정서 연락 없었어? 태화도 네 아빠도 모두 다 연락 끊겼어. 잘 됐지? 벌써 5년 지났어. 나타날 건 벌써 나타났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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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오빠 우리 오늘 공장 갔다 오다가 바다 가자. 오빠 바다 좋아하잖아. 너무 좋지?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정서야, 잘 있었니? 정서야! 오빠, 나 불렀어? 어, 너무 이쁘다. 절로 갈까? 우리 언젠가 여기 와본 적 있었던가? 저기 저런 집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꼭 천국 같아. 정서야. 오빠. 오빠 들려, 피아노 소리? 어디까지 간 거야? 엄마, 잔소리 말고 송주 마음 꽉 잡아. 송주 아직도 정선 못 잊고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먼저 바다로 가지. 하여튼 걔도 이상한 놈이야. 400만 원. 고맙습니다. 그건 뭐 하게? 오빠 운동화 사주려고요.
왜 나만 쫓아가냐? 우리 약혼 발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의할 것도 많고. 그냥 발표만 하는 거 아니야? 복잡할 거 없잖아. 시간 날 때 저녁이나 먹자. 오케이? 글로벌 백화점 벽화든요? 가든 네가 보여. 비슷한 사람들은 다 너처럼 보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오늘 약혼 발표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오나 보더라. 늦지 마라. 네. 오빠, 올 데이트 신청. 데이트? 좋지. 여기다 한국을 주제로 벽화를 그릴 거래. 오빠 이름으로 접수를 했는데. 야호! 오빠가 됐대. 할 거야? 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정서야, 오늘 나 약혼 발표한다. 이제 보내줄게. 그 전에 한 번만 너 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 딱 한 번만. 맞지? 한정서. 한정서가 누구지? 그 사람이 나 아는 것 같았지? 예전에 나 알던 사람 아니었을까? 오빠 그 사람 몰라? 너 우리 아빠 친구 딸이었고 너네 집에 큰 불나서 너 가족도 기억도 다 잃었어. 그리고 너랑 나랑 5년 살았어. 그래 나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내 말 못 믿겠으면 가! 다 확인해봐! 오빠! 정서야. 절 아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인데요. 아니야. 너 한정서야. 어머! 정서야.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래요? 이거 봐. 너랑 나랑 찍은 사진. 너잖아. 너랑 똑같잖아. 같이 조개도 줍고 부메랑도 던지고 피아노도 쳤잖아. 딴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거야? 저 그 사람 아니라고요? 정세야! 저...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같이 유학 가기로 했잖아. 지순아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나 집에 먼저 들어가 봐야 된다. 가기진이 또 가긴 해놨대. 장사 좀 되니까 자꾸 팔아넘기려고 한다니까. 또? 그래. 예,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오빠, 오늘 우리 약혼 발표하는 날이야. 근데 오빠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오빠 옆에 없는 거겠지? 지금 오빠 마음은 내가 아니라 정서 언니가 차지하고 있겠지? 나 많이 슬퍼. 오빠 사랑해. 안녕. 너 당장 쟤 왜 그래 안유리! 나 나온 게 어떤 건데? 서구른 상처받은 회성 커트를 아무렇지도 않는 척 웃는 거, 죽은 사람 들켜오면서 죄책감 느끼는 거, 나 참면서 5년을 기다렸어. 내일은 잊어버리겠지. 나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나 죽으면 정선이처럼 죽으면 오빠 나 기억해 줄 거 아니야. 유리야! 예? 내일부터 눕혀놓고 얘기합시다. 어? 뭐야? 너 뭐야 이 자식아? 너 오늘 왜 안 나타났어? 또 걔 죽은 정서 나타났다며? 걔는 왜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같은 날 나타난대?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요? 내가 심해요 지금? 당신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이걸로 들어왔으면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송자자 자식 멱살 잡아도 몇 번은 더 잡아다 놨어요. 그만합시다. 유리야, 이거 얼마입니까? 35,000원인데 3만 원만 주세요. 남자분들 되게 많이 찾는 디자인이거든요. 한번 대보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손님, 저도 그렇게 인내심 많지 않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영업하는데 지장 있네요. 당신도 은근히 속으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 나가주실래요? 이거 더러워지면 못 팔거든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세이프몰의 고객은 백화점의 고급 물건을 시장처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브랜드와의 제휴는 이런 중산층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최신 유행 디자인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촉 중인 브랜드는 몇 군데나 됩니까? 20군데쯤입니다. 난 좋은데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카루스는 2년 전부터 송재희와 함께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디자이너로 그쪽에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동거 중인 한철수, 지금 벽화 작업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차성주입니다. 이 벽화 작업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 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철수 씨에 대해서도요. 나 그 사람 포기 못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엄마, 어제 송소파가 봤다는 사람 진짜 정서일 수도 있어. 엄마, 정선 잘 있지? 걔 아무것도 몰라. 뭐?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무것도 기억 못해. 정서 속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난 정서를 치웠지만 죽이진 않았어. 세상에서 정서를 죽인 건 바로 오빠야. 오빠, 만드는 거 뭐해? 나오세요? 오빠. 아, 내일 당장 가게 빼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언제든지 빼줘야 된다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알고
당장 가게 빼. 아, 아저씨. 아니 사정 딱한 건 아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어. 어? 어, 리어카라도 끌고 나와서 하면 되는 거지. 오빠! 가게 문 닫았어. 가게 주인이 내일까지 빼달래. 이거 멋지게 완성하고 전시회도 열고. 엄마! 놀랬어? 가는데? 신나고 있나? 우리 백화점이 이번 시즌 공동 마케팅을 한다는 계약서예요. 여기? 여기? 또 한 분 있죠? 김지수 씨.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한유리 팀장님? 네. 이카루스에서 왔는데요. 송재희 씨 동업자가 당신이에요? 네, 김지수라고 합니다. 전 이카루스 김지수입니다. 마이너스 10점. 끈기가 부족하네요. 여기 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브랜드 개발팀 총책임을 맡고 있는 차성주입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네요. 네. 이번 계약권은 없었던 걸로 하죠. 10배의 위약금 물어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그쪽 아니야? 난 당신 찾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눈빛, 목소리, 이 감촉까지 똑같은데. 난 당신을 몰라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명심해요. 안정서. 사장님 만나보니 어때요? 새 브랜드에 대한 보고는 김지수 씨의 직속 상관인 저를 통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빠 진짜 의도가 뭐예요? 그 여자 진짜 정서 언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서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잊었어요? 정선이 죽었어요. 정신 차려. 기억 찾으면 내가 교통사고 낸 거 다 알게 돼. 누가 그래? 네가 정서 쳤다고? 난 너한테 모든 거 다 걸었어. 원하는 걸 얻으려면 하나쯤은 버려야지. 그게 자식이라도 예외는 없어. 어, 밥 먹어. 오빠 또 빵하고 우유 먹지? 아니야, 너 요새 넘겨짚는 거 뭐 재미들려냐? 애인? 저 사람 사랑해요? 네.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것 보세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신상품 제안서 작성하세요. 이것 보세요! 나가죠. 아직 못 끝냈어요. 지수야! 민재수야!
네 방에 들어와서 몰래 녹음하는 거야. 정사야, 그러니까 나 너 많이 좋아해. 내가 지금 너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려줄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못 먹으면 안 돼요. 잡았다! 받았어요. 이름이 지수라고 했나요? 나이는? 24입니다. 나이도 같네요.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 저녁 한 교수 집에서 하기로 했다. 선회하겠습니다. 지서야, 네 생일이라고 신경 써서 준비하는 모양이니까 늦지 않도록 해라. 사장님이 기다려 계십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줘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사장님 생일인데 왜 제가... 받아요. 자, 이제 촛불 끌 차례예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좀 어떻게든 해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서 집에 같이 가요. 그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면 그땐 놓아주시겠어요? 오빠...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들어가시죠.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녀올게. 안 돼, 가지 마. 팀장님. 유리야! 유리야! 아, 아니... 너... 정수야... 여보! 아, 미라 씨, 정신 차려요! 여보! 미라 씨! 여보! 지수 씨만 허락하면 우리 정서해줘요. 제가 여기 온 건 저와 닮았다는 분, 정서 씨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분들과 살았는지 궁금해서예요. 두 사람, 괜한 짓 했다. 죽은 자식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 이런 둘 바라보는 유리 마음,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었어. 어머니, 왜 다들 찾으려고 안 하죠? 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정서만 찾을 수 있다면. 그만해요! 지수 씨 가세요. 유리야. 나랑 약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왜 하필 오늘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들 아니라고 하시면 마음 접는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곧 약혼합니다. 아, 역시 내 자리는 여기야. 웃지 마. 비싼 거 아니야. 오빠 벽화 완성하면 그때 줄게. 오빠! 우리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지수야! 이번 시즌 기획 상품인 이 목도리의 특징은 두 개의 목도리 끝부분에 지퍼를 달아 하나로 연결해 커플 이미지를 살렸으며 모양만 치중하는 디자인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일까지 다시 하세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연애 못 해봤어요? 사랑도 못 해봤어? 아... 김지수 씨, 뭐 좀 먹고 합시다. 한철수 씨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하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자기 기분대로 화내지도 않아요. 아, 그만해요! 그렇게 웃지 마. 정서 같아. 어때요? 어울려요? 정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커플 목도리의 디자인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도리, 하나뿐인 사랑이 이번 목도리의 컨셉입니다. 와, 멋있다. 정서 씨 모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장갑도 세트로 만들어봐요. 마음처럼 손도 차갑네. 나 벽화 끝나고 너한테 할 말 있어. 내 말 듣고 그래도 반지 주면 받을게. 진짜 수상한데? 누구야? 말해봐. 누구야? 난 너밖에 안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그럼 뭐야? 벽화 끝나면 말해줄게. 어? 어? 저 봐. 왜? 짠! 어? 짠!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너한테 선물할 거야.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는 세상. 천국. 내일 샘플 공장에 보낼 원산은 결정했어요? 아마 4시쯤에는 가지고 올 거예요. 어쩌지? 중요한 약속 때문에 퇴근 전엔 들어올 수가 없는데. 급하니까 이따가라도 나 있는 대로 꼭 가져와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팀장님. 오늘 누가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져와도 되는데. 지수 씨 보기보다 성격 되게 급한가 봐요. 이거 어때요? 방금 오빠가 골라준 건데. 이쁘네요.
내일 봐요. 잠깐만요. 이거 내일 회사에서 보죠. 급하시다면서요. 앞으로 저희 브랜드 개발 팀을 좀 바쁘시더라도 좀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목도리 판매 시작하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오늘 아예 송망년 송년회 할까요? 뭐고? 네 회장님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출. 아 오빠는 안 돼.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어질 것 같아. 그래도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알았지? 괜찮아요? 정서야! 오빠! 성재 오빠! 정서야!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과장에 내려가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이네. 안녕하셨어요. 자주 마주치는 거 피차 불편하니까 직장 옮겨요.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건방지네. 제 엄마. 제 엄마. 너 미쳤구나.
다시 한번 말해봐. 저예요. 한정서. 기억 못하시겠어요? 너 아줌마. 다시 한번 말해봐. 아줌마. 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보는 눈이 많아요. 성주 오빠.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쓸 대신 우리 애인 얼굴이라도 찍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차에는 한글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당신은 찍어다 주기만 하면 돼요. 한동구 얼굴이 프레임에 들어오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사 좀 해줘요. 빨리! 저거 미쳤어? 경찰은 안 돼. 그러려면 개원할 거야. 불안해. 한규자, 이것만 기억해. 내가 당신 딸 심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야. 내 제안 받아.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협박이겠네요.